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48번까지 했습니다. 48번까지. 네, 그동안은 이제 1번부터 반복을 했지만 설교 전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지 않고요. 바로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번으로.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49번 보겠습니다. 49번. 예, 49번. 예, 몇몇 이제 청년들이 직장에 이번 주까지 쉬어서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좀 쉬는 것 같은데, 암소록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많은 사람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내 가정에 위태로우니까 내 배우자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날 괴롭히니까 나랑 동업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세상 살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의 자리에 있어요. 원망의 자리. 그리고 그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 사람은 늘 두려워요. 늘 흔들려요. 투정 부려요. 부정적인 얘기해요. 안 좋은 얘기해요. 이러니 저러니 저러니 이러니 남 얘기만 해, 남 얘기.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진짜 백이 알곡은 외부를 보는 게 아니라 외부를 보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외부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부르면 너요, 너. 너 자신을 보내, 너 자신을.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게, 우리 자신이요. 못난 우리 자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 비겁한 우리 자신. 믿음을 따르지 않는 우리 자신. 아가페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게, 자신이요, 자신. 성령은 우리 자신을 보게, 자신을, 자신을. 자신을.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다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 나에 대한 책망이야, 나에 대한 책망. 남을 거론하기 전에, 나를 향한 얘기다, 나를 향한 얘기.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남 얘기만 해, 남 얘기, 남 얘기. 어? 너는 이렇지 않냐? 저 사람은 저렇지 않냐? 하나같이 있자, 하나같이 그 나라 못 가는 사람들은 남 얘기, 남 얘기, 남 얘기, 시부모,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친척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나같이 있잖아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남 얘기예요. 외부만 얘기해요, 외부만. 진짜 알곡은 누구예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예, 나를 봐야 돼, 나를. 그래서 자기를 보는 사람은 골방으로 가요, 골방으로. 버스 안도 골방일 수 있고, 길거리도 골방일 수 있고, 산에 올라가도 거의 골방일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적인 골방도 있고, 지역과 상관없는 골방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늘 골방이에요, 골방. 우리 마음은 아무도 못 돌아와요. 그죠? 하나님만 아니, 그죠? 하나님만 안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역적인 골방이 있고, 지역적이지 못한 골방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지역적인 공간에, 이땅 공간이 아니에요. 그쵸? 예, 영의 공간이에요. 영의 공간. 그래서 지역적인 이 골방과 영의 골방을 함께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4절에서 우리 11절입니다. 1장 4절에서 우리 11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함께해야 돼요? 세상 정욕에 물들면 안 된다. 결국 이제 거룩 얘기죠? 거룩.
한마디로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로 거듭난 너희가 정욕, 세상 정욕을 인하여 세상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 세상 썩어질 것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결국 거룩이죠. 한마디로 거룩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거다. 참여케 하는 거다. 그럼 있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패턴이 신의 성품 가운데 제가 뭐랬죠? 한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랬죠. 예. 영원함과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 동참케 하는 자, 동참하는 자인데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건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영원함을 위해서 거룩해야 되겠죠? 거룩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은 너희가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덕은 쉽게 말하면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 선한 삶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지식의 절제를 절제하는 삶이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람 아가페를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거듭난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거요?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경건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형제 우애도 없고 아가페도 없다. 이런 5절에서 7절에 이런 것들이 없는 성도들은 소경이라. 무슨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이라. 그럼 무슨 말일까요? 거듭난 자가 영적 소경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앞뒤 분별도 못하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앞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영적 소경은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이다. 이 신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명칭은 신자가 소경이라는 말은 치명적인 얘기예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볼지 모른대요.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있잖아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지난날의 죄를 씻었음을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뭐죠? 이 옛죄가? 원죄죠, 원죄. 원죄를, 십자가는 원죄를 용서하신 사건이다. 근데 죽어도 그냥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했대. 성경은 계속 옛죄, 지난죄를 얘기하는, 지난죄. 뭐죠? 원죄죠, 원죄.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듭난 형제들아, 영생을 가진 형제들아, 거듭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마디로 흔들지 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 실족이라는 건 넘어지는 거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그렇죠?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 받았고
내가 택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결국 십자가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실족지 않는다. 실족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 계속 구원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실족지 않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합니다. 자, 쉬운 번째입니다. 쉬운 번째, 50번째.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3장 우리 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신약 369페이지 전후입니다. 369페이지 전후입니다. 369페이지 전후입니다. 369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우리 민식 형님이요, 민식 형님. 자, 우리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굴 말해요? 모든 성도들은, 그죠? 예. 우리는 말씀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 얘기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성도이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건 사실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가 어떤 허물이 있어서 심판한다는 건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도 영적 간음이든 성적 간음이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는 그 나라 못 간다.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3장 4절이 누구를 향한 얘기인지만 알면 구원론은 정확한 거예요. 구원론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신의 성품에 동참시키려고 그 나라서부터,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신의 성품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라 하면서 한 때도 아니고 두 때도 아니고 항상 이판사판으로 산다. 그럼 어디를 가요? 당연히 지옥까지. 그럼 지옥에 가서, 아니, 그럼 있잖아요. 귀신자가 지옥 가서 하나님 따질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집사하는데 엉망으로 사는데 그 사람 천국 갔습니까? 따질 거 아니고 하나님 할 말이 없잖아요. 자, 믿는 자가 성적이든 영적이든 가난하게 되면 한때도 아니고 노상 그러고 살면 그 나라 못 간다.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51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 있는 자와 깨어 있지 못한 자. 깨어 있는 자와 깨어 있지 못한 자 얘기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저는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 안에, 거듭나놓고도 그 나라 못 가는 자가 있음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퍼센트지,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 거듭난 영혼이 많기 때문에, 그죠? 저는 그 사람들을 타켓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25장 1절에서, 네, 1절에서 우리 13절이 우리 길선이요. 그때 청부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만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내려나오고
가지고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이름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세요. 신랑이 더디 옷을 다 지었다 전세. 네, 그 다음에 지선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그와 신랑이가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세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네, 그 후에 우리 지수여 지수 13절까지 자, 그런즉 깨어 있으라. 25장 1절에서 우리 13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은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럼 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누구한테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고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병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슬기 있대요.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들 되기 바랍니다. 이 미련한 자 되지 마세요. 소경이요, 소경.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눈뜬 자와 눈뜨지 못한 자 얘기를 계속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대요, 기름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성령이 충만하되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예수님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았대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진짜 많이 졸아 있어요. 졸고 있어, 졸고 있어. 단은 아니야, 단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뭐라고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준비한 자들, 준비한 자. 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한 자들,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늘 마음에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를 타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이마트 안 가요? 그게 아니라니까. 롯데마트 안 가요? 그게 아니라니까. 늘 주님 바라본다고 집도 안 사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 생각은 제껴놓고 그렇죠? 주님 생각은 제껴놓고 결혼하고 주님 생각은 제껴놓고 땅 사고 주님 생각은 제껴놓고 고기 잡으러 가고 주님 생각은 제껴놓고 내 할 일을 하는 거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세상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한 거겠죠? 그럴 때 선한 거다. 그렇다고 땅 투기 하지 말래. 응? 땅 투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모르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이 아신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 나라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도 주님이 모른다 하실 거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 준비하지 않은 자들.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 이 고백하는 자들이, 이 고백하는 자들만이 주님이 아신다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간다. 자, 쉬운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383페이지 전후입니다. 383페이지 전후입니다. 5장 8절입니다. 8절 9절.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세영 씨요, 세영 씨. 근신하라. 네, 잘 읽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크게 읽으셨네요, 그냥. 어? 잘 읽으셨어요. 100점 만점에 91점. 100점 만점에 91점이라니까요. 100점 만점에 91점이라니까 갑자기 호영이를 중요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라고 했나요? 죽을 때까지 하늘소망 교회를 다닐 거예요. 예? 죽는 날까지 이만 나오신다. 아멘. 아, 여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셔도 돼요, 세영 씨. 죽을 때까지 받아준다고 나가는. 와, 다른 교회에서, 아,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서 안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렇게 고백한 세영 씨가 이뻐서 과자나 치킨을 사실 사람, 저한테 끝나고 예, 문자를 주십시오. 네, 얼마 전에 그 새벽 기도 때 이제 민시 형님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건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찍은 거고 민시 형님이 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냐니까 원죄 얘기를 새벽 기도 때 사실 새벽에 정신 없잖아요. 원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설사 지식적인 고백일지라도 설교를 집중하지 못하면 절대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담의 죄죠, 결국. 그래서 제가 아,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 세 사람 중에 지금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다. 환희 형님은 지금 문 1m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민시 형님은 문턱에 지금 걸린, 문턱을 지금 한 발을 들어가신 거야, 한 발을.
경민 씨는 100m 저 뒤에 계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민시 형님이, 설사 있잖아요. 설사 지금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죽으셨냐니까, 원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민 씨도, 우리 저, 환희경 님도, 그리고 우리 세영 씨는, 뭐, 우리 세영 씨도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걸 아세요? 우리 환희경 님? 세영 씨요? 세영 씨가 저 우리 때문에 주님이 죽은 걸 십자가에 죽은 걸 아신다고요? 세영 씨 아니까? 예. 뜻이 좋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까 이거 해갖고 우리 애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거 지식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네 지금.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얼마나 저 어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참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근데 뭐 불신자들은 뭐 이미 내 건데 그렇죠? 삼킬자를 찾는데요. 누구예요? 성도들이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을 이 삼키려면요, 이 삼키려면 찢어 밝혀야 되거든. 찢어야 되거든요. 죽여야 돼. 그러니까 삼킨다는 건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는 거야. 미혹시키려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삼킬자를 찾고 있다. 예, 죽이려고 하는 성도들을 찾고 있다. 자, 그러니까 삼킬자를 찾는다는 건 이 자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찢어밝히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누구예요? 영적으로 산 자들,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 자, 바로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유혹돼서, 하와처럼 유혹돼서, 솔로몬처럼 누구처럼 이 땅에 믿음 안에 들어와 놓고도 돼지의 삶으로, 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개처럼 산다, 누가 돼지처럼 산다, 돼지의 삶으로 돌아갔다, 개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맨날 남 얘기,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남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남 얘기, 자기는 안 바꾸면서 남 허물만 들춘 사람이 있어. 똑같이 못 가요, 똑같이. 남 허물을 들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돌아봐야지, 그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귀신이 제대로 들리면은, 나를 못 봐요, 나를. 참 희한한 거예요, 나를 못 봐. 그게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문제,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문제의 근원일 때, 맨날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 탓을 안 하고 남 탓만 하니까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시끄러운 거야. 왜요? 문제는 자기인데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따로 있는데 계속 다른 사람 탓만 하니까 어때? 시끄러워. 그래서 여러분들 시끄러운, 그 사람 근처만 가면 시끄러운,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면 안 돼.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가정은 시끄러워. 바뀌겠어요? 쉽지 않지. 고로 그 사람 주변만 가면 시끄럽다.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이 시끄러워. 그 사람 근처 가니까 수입이 끝나고 나서 밤 10시에 안 내려와. 밤 11시에도 안 내려와. 기도하느라고 그 사람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을 잡아야 돼요. 53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절입니다. 4절. 4절. 네, 오늘은 미혹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혹이요. 네, 깨우는 얘기도 했지만 오늘은 미혹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미혹. 24장 4절. 우리 호영이요, 호영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까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리라. 네, 11절도 읽어주세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까지요. 24절 읽어주세요. 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얘기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래. 사람의 미혹을.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대요. 자, 여러분 미혹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를 흔드는 게 미혹이에요. 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누구예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흔드는 미혹이 많다. 이거 미혹이 많다. 삼킬자를 찾나니 그것도 미혹이에요. 삼키기 위해서 미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혹과 상관이 있는 구절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들, 가짜 예수들과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그러니까 가짜들도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입으로 무엇을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뜨릴 거란 얘기야. 넘어뜨린다. 실족해 한다. 실족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면 망해요? 잘 돼요? 망하죠. 망할 수 있죠. 자,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흔들어도 어차피 지옥 못 간다면 사단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흔드는 거지 우리를 흔들었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단은요 머리가 고단수라서 아무런 이득이 없다. 행동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54번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3절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네,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3절 4절이요. 뱀이 사단이 그 간계로 그 교활함으로 이화를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래서 어디로 갔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와는
지옥으로 갈 겁니다. 지금 머무는 곳도 지옥이에요. 최종 심판이 떨어지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겠죠. 사단이 그 교활함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래서 사망에 들어갔죠. 너희 마음이 거듭난 성도 고린도 교회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지라도 그 나라 다 간다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두려워하겠어? 뭐하러? 사도 바울이 장난합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뭐 농담해요? 부패해도 그 나라 다 갈 거면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하냐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건요, 진짜 떠는 거예요, 진짜 떠는 거예요. 진짜 긴장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는 통로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망으로 가면, 사망에 떨어지면, 그,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 결국 지옥으로 갈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요. 그 얘기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하와처럼 사망에 떨어질까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니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어도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돼요. 다 그러면 참 그렇죠? 벌써 쉬운 네 번째 보고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대.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사도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러면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는 건 뭐예요? 미혹이지 뭐 미혹이지 뭐. 자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누가 전파해요? 그걸 따라가. 누가 축사를 하든 뭐 기적을 일으키든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걸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사람 귀신 충만해 막 욕도 잘하는데 설교를 너무나 매끄럽게 해가지고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악령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나도 욕하고 제정신이 아니야. 실성을 했어. 막 시어머니한테 욕하고 그 목사랑 그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남편한테 욕하고 아내한테 욕하고 시어머니한테 욕하면서 변질을 냈어요. 그럼 그 나라 가요? 어떻게 가지? 내가 다른 예수를 믿는데 그 나라 가요? 지금 4절이 이게요. 거듭난 교회,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향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거듭난 영혼들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성도들이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 자, 4절 끝말이에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해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게 해도 너희가 다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인다.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가짜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 악한 영을 귀신이죠. 뭐 귀신. 사단의 영이지 뭐. 사단의 영을 받는 것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아주 변질을 잘하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책망이에요. 책망.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진짜 문제가 많다. 그런데 고전 14장의 방언은 아주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한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방언은 잘해요? 참 신기하네. 고린도 교회가 누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면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잠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병든 거지, 뭐 잠든 거지, 뭐. 그런데 방언은 잘한다? 자, 결국 있잖아요, 결국. 3절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진실하면서 떠난다는 건요,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실한 말씀만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실하면서 떠난다는 건 다른 예수를,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끗함에서 떠나는 거는 성령을 버리고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그러니까 4절은 3절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정신을,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금년부터라도 23년도 1월 27일부터라도 이 좁은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 세영 씨, 우리 길선이,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작년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이제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내려놔야 돼. 손가락을 내려놓으셔야 돼. 욕하던 사람은 욕을 끊어야 돼. 그렇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함부로 말하는 언어를 없애야 돼.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래도 야고보서 우리 1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55번째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2절. 우리 예수님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둘 다 주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비난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죽었던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시다 보니까 충격을 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야고보가 있다. 야고보. 또 유다도 있다. 자, 야고보서 우리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372페이지 전후입니다. 372페이지 전후. 시험을, 유혹이죠?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파트 투기에서 10억, 분양가가 10억이었는데 20억 돼서, 아, 나는 복이 있다. 그 복 아니에요.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복입니다. 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복은 사단의 유혹을 끝까지, 사단의 미혹을 끝까지 물리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길은 전쟁터다, 전쟁터. 사느냐, 죽느냐다. 그러면, 우리의,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평안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제가 사느냐 죽느냐 얘기를 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이 장난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물리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넉넉히 이겨, 넉넉히. 넉넉히 이기는데 이 땅 육신의 정력이 또한 장난이 아니죠? 장난 아니야. 여러분, 사울 대단한 자입니다, 사울. 많았잖아. 솔로몬이요? 대단한 자예요. 신약의 믿음의 조상 이름에 솔로몬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참는 성도는, 그죠? 예, 성도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네, 시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오직 각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자, 지금요. 12절에서 15절 다 지금 거듭난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성도일지라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일지라도 욕심대로 살면 죽는다. 죽어요, 죽어. 그 나라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신의 성품 있잖아요. 신의 성품.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안 산다는 건 이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믿음 실종이야. 믿음 실종. 믿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거랑 거룩한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 거룩을 행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절대 거룩을 행한다면 예수님 피가 신자에게서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없었을 거야. 근데 왜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죄를 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가 효력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넘어질 때 씻을 수 있는 예수님 피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 거룩을 행할 수 없다. 절대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거지 절대 거룩을 행할 수 없다. 예. 육신이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그렇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